2019년 새벽부터 배가 몹시 아팠어.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.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.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복부팽만 하니까 가스가 많이 쳤어. 가스를 이제 빼는 약도 주사를 맞고 진통제도 두번 이상 맞았는데 도저히 안 됐어. 이 몰핀을 주사를 맞았습니다. 그러고 난 뒤에 몰핀을 맞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 침대에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배가 너무 아팠어.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. 배가 너무 가스가 차서 뒤로 누우면 이제 허리 쪽에 이 뼈가 저릴 정도로 아팠어. 눈을 못 뜨고 계속 있는 동안에 바로 옆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뭐, 이 소리만 들렸습니다. 또 우는 소리 들리고, 나중에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, 30대 정도 되는 젊은 필리핀 친구가 사망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병원은 응급실로 바로 가면, 이렇게 다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, 근데 그 금액이,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몸이 괜찮아져서 나오는데 금액이 심청도 검사하는데 6,000 페소 또 이런저런 치료 주사하고 해서 3,000 페소 또 이런 약하고 또 이렇게 서비스 차지해갖고 만 얼마가 또 합쳐서 만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CT 검사하는데 2만 페소가 나왔어. 거의 3만, 한 3천 페소를 내고 나왔습니다. 그 마카티 메디칼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밤늦게 아프면 외국인이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또 웬만한 몸이 안 아프면 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참 병원비가 참 비싸다. 웬만하면 또 돈이 없으면 그런 치료도 받을 수 없고, 응급실에 바로 갔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, 하지만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,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치료받기가 참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몰핀을 맞을 정도로 이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. 일단 가스가 많이 차서 등을 누르고 해서 누울 수도 없었고 또 눈도 지금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옆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칸막이가 있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, 야, 어떤 사람은 신년 초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,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펼쳐야 되겠다, 이런 반면에,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명행사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거 보면, 나는 병원을 나올 때, 웃으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편해졌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지만, 그 응급실에, 그것도 신년 초에,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, 또 누워 있는 사람들, 또 같이 와 있는 주변 사람들 봤을 때, 다들 건강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외국에서 이렇게 아플 때, 갑작스럽게 아프면 또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생각 의외로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나, 이렇게 해서 필리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. 한 3시간 누워있는데 한국 돈한 60만 원 정도를 냈으니까 참 필리핀에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들 2019년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.